아이고야. 왜 편집 촬영이 안 되지? 아, 동영상이? 자, 지금 시간이 5시 반이고요. 출장 가기 위해서 준비 다 끝내고 지금 차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상우님하고 선거날 지금 낚시 촬영하러 지금 이동하고 있고요. 제주도는 그 낚시 포인트를 예약하는 방법이 한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사전 예약제가 있고요. 그리고 사전 예약제 가는 곳은 뭐 사계항이라든가 아니면 우도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있고 뭐 지기르도라든가 그리고 선착순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는 곳은 차기도인데요. 차기도는 선착순제입니다. 오전에 최대한 일찍 가서 선정명부에 이름을 적어서 내가 갈 포인트를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적어지게 되고요. 대신에 한 2년 전부터 이거 너무 불편하다, 낚시 조사님들이 불만이 많아서 오후에만 예약은 났습니다. 오후. 그러니까 내가 한 포인트를 계속 하고 싶다, 이동을 안 하고, 그러면 오후를 먼저 예약해 놓고요. 오전에 일찍 가서 내 포인트를 적어야지만 포인트 이동 없이 한 포인트에서 뭐 들날문을 다 볼 수가 있고요. 저희는 오늘 그 썩은 섬을 내릴 텐데 원래 오후에는 뭐 장군바위를 예약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젯밤 12시 넘어서 낚싯배 운영하시는 사모님께서 연락 주셔서 중복이 됐다 예약이. 장군바위에 다른 사람이 내릴 사람이 있다. 그래서 갑자기 그냥 썩은 섬에서 하루 종일 낚시로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상무님이 아무래도 집이 가까운 한림이 되시다 보니까 먼저 오셔가지고 선정명부에다가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같이 가는 사람이 뭐 간식 준비하고 지금 파우더 해서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일단은 차기도 쪽은 고산 낚시에서 먼저 예약을 하고 선착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선정명부를 먼저 적는데 이미 다 적고 6시에 출항이니까 지금 5시 37분이거든요. 5시 37분이니까 도착하면 6시 정도 될 것 같아요. 15분 정도면 도착하거든요. 근데 오늘 조금 일찍 출발한 것이 그 고산 낚시 문 열었으면 선정명부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뭐 일찍 오시게 되면 어떻게 순번이 정해지는지 설명드리려고 그렇게 한번 촬영해봤습니다. 이따 고산 낚시에서 뵙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벽 5시 45분이고요. 지금 배가, 차기도 들어가는 배가 6시에서 6시 20분 그 사이에 출발해서 그리고 최소한 6시까지는 도착해야겠다 해서 지금 도착했고요. 예약하는 곳은 고산낚시입니다. 고산낚시에 도착하셔서 4시에, 새벽 4시에 문을 여시는데 낚시꾼들은 미리 지금 보시는 차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순서로 밤에 뭐 새벽 뭐 1시에도 오시고 더 일찍 오는 사람들, 육지에서 오신 분들은 12시서부터 차례대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차를 쭉 늘었습니다. 늘어서서 앞에서부터 본인이 원하는 포인트를 이렇게 적게 될 텐데 이미 다 적고 이제 대기하고 있겠죠. 저희들도 적어놨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선정명부 작성하는 방법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내 들어가서 빨리 끌어. 그러자고. 여기 선정명부입니다. 이렇게 선정명부 적어서 차기도 미리 먼저 오시는 순서대로 예약해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여기는 네, 폭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차들 자리가 가까운데 이거 뒤로 되면 되겠네. 아니, 저거 구명함이라 안 되는 아 그런가? 저쪽 안에 안 해놓나? 일단 짐을 내리고 갈까요? 그쪽 사이드? 네, 저쪽 사이드 있다. 저 끝에 저 끝에 뭐 계단 때문에 그러나? 아, 여기다 대도 돼요. 차 잘 못 나가니까. 이쪽 사이드 여기다 붙일게요, 여기다. 예. 자, 먼저 내려서 좀 적어줄게요. 차를 내리고. 그럼 자리가 또 없어져요. 아, 그래요? 지금 차기도 지금 자군의 폭우라고 하는데요. 지금 차기도 선착장입니다. 여기다 보시면 새벽에 선착순으로 예약하신 분들이 미리 와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저희처럼 시간 맞춰가지고 주변에 뭐 근거지가 있으면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차량을 순서대로 지금 대고 있는 거죠. 저희는 여기다 일단은 대놓고
이제 배가 오늘 살이기 때문에 4시 반에 물이 빠지면 이 폭우는 큰 배는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일찍 좀 오늘은 4시 반에 철수한다. 원래는 6시거든요. 철수한다 해서 지금 일찍 좀 출발하겠다고 하셔서 6시 반쯤 출발하는데 오늘 한 6시에 출발하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급하게 지금 서둘러서 폭에 도착했고요. 미리 도착하시는 분들은 저쪽에 이렇게 미리 대기하시고 가방 놓고 대기하셨다가 선장님 오시면 차례대로 승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승선하면서 유의사항 또는 하선하면서 유의사항도 한번 같이 찍어서 보내드릴 거고요. 이쪽 화장실이 있어요. 항상 그 섬에 출조하기 전에 특히나 갯바위 같은 경우는 용변을 볼 곳이 없습니다. 소변 정도는 괜찮은데 여성분들이나 기타 이제 배가 갑자기 아프신 분들은 정말 난감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꼭 가시고 웬만하면 뭐 유제품이라든가 이런 음식들은 삼가시는 게 좋고요. 전날 과음 안 하시는 게 아무래도 갯바위 낚시는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쫄쫄 굶습니다. 아니면 김밥 한 두 줄 정도 물 많이 안 먹으면서 그렇게 낚시가 얼마나 좋으면 이러겠습니까. 이렇게 새벽부터 꽉 차서요. 오늘은 좀 적은 편이네요. 이렇게 낚시를 출조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화장실 갔다가 배 승선하면서 또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짐도 한 가방입니다. 지금 뭐 제 가방, 저희 회사 상무님 가방에 낚시 가방 두 개에 지금 살림망, 살림통이라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기포기 넣고 다니는 살림통에 저희들 간식 챙겼고요. 저는 신발 갈아 신고 갈 거고, 밑밥통은 우리 세 개 준비했습니다. 오늘 조류가 워낙 강한 살이 때이기 때문에 본류대로 처음에 거의 한 통 가까이 들이붓고 조류가 죽을 때 좋은 밑밥으로 새롭게 브랜딩한 걸로 이렇게 조가를 올리려고 그렇게 준비했고요. 이제 저쪽으로 이렇게 옮기도록 할 겁니다. 빨리 소리를 주세요. 물 빠져서 못 나갑니다. 거의 반 인원만 내 나갑니다. 아이고 다리가 헤드폰 챙겼어? 저 뒤로 가지 마세요. 옆에 있어요. 옆에 지금 향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둘이 그냥 왼쪽에 있는 친구가 초보자인가 보네. 그러네요. 저기도
우리는 지금 보고 뭐라고 하겠나, 그 사람들. 뭐야, 저기. 방화동에서 쫙 빠지겠죠. 그 속에서 한 명씩 더 나오는 거 아니냐는 거. 바람불 쪽에 저 안에 들어가서 하면 좋더라고요. 동물 쪽에. 아, 저 안에서요? 네, 그래서 저보다 치던 쪽 안에 들어가서 좋더라고요. 여기 그때 돌돔인가? 예, 여기가. 돌돔. 그 동지시리가 돌돔 포인트예요. 여기서 오늘 딱 영락 없이 독수리 모양이다. 어, 그렇죠. 워낙에. 난 처음에 여기 한 15년 전에 왔을 때 너무 멋있는 거야. 제주 오기 전에. 아, 기가 막히더라고. 살고 싶더라고. 너무 멋있고, 이 동굴. 지시리 내릴 사람 있어요? 있었거든. 동지시리 있어요? 처음에, 맨 처음에 차기도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포인트가 이 동지시리. 근데 있잖아. 나는 하나도 못 잡고 둘이 못 잡고 혼자만 뱅에돔 한 4자당만 두 마리 잡고 참돔 한 5자 잡더라고. 한겨울에 완전 저승겨. 여기도 조류가 빠를 때 일로 가잖아. 일로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일로 말려 들어가는 조류가 있어요. 방어동으로. 그럼 밑밥을 밑에 주면 여기로 모이거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무조건 방어동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아이고, 방어동. 아마 꽉 채워서 내리지 않을까요, 방어동은? 둘, 넷, 둘, 넷, 여섯, 여덟 명이네. 지금 다 내리셨어요? 끝났어요. 눈섬 좋다. 오늘은 들물에 여기 참 좋아요, 포인트가. 장군발 내릴 사람이죠. 여기가 장군발 내립니다. 이 앞에. 편할 거예요, 낚시는. 물미역을 못 따서 그렇지. 저 뒤쪽에 담으면 엄청 많아. 여분섬 종일 할 거예요? 종일? 예, 예, 맞아요. 종일. 4시 반에 들어옵니다. 4시 반에. 예, 예. 아, 선생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목욕 좀 많이 나왔나? 그렇죠.
송이에요, 송이. 대박이죠. 저게 장군바위예요. 아, 저게 500장군대 바위. 그 다 499 형제들은 엄마가 들어간 걸 먹었는데. 저거는 많이 치마자들은 많이 남는 거예요. 원래 앞까지 이렇게 다 있었거든요. 그러겠죠. 아무리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하진 않았겠죠. 아유, 그렇죠. 사기도가 제일 멋있긴 해요, 그렇잖아요. 네, 손이 아유 좋아요. 이런 걸 모른다. 지금 어떻게 영락 없는 독수리? 독수리 뒤로 날개 딱 접은 거 같잖아요. 완전히 많이 빠져갖고 Thank you.